오늘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924개 기업이 주총을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였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대해 지금은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권오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주회사 전환은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여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검토 과정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국회의 자사주 의결권 제한 움직임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서초 사옥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만 예정대로 이행됐습니다. 권 부회장은 먼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조 원 규모의 2016년 배당과 총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올 1분기부터 분기 배당 시행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올해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 외에도 923개의 기업에서 주총을 열었는데 화두는 책임 경영이었습니다. SK그룹은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로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가치의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습니다. 또 책임 경영을 위해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기아자동차 주총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고급차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롯데 주총에서는 롯데쇼핑이 설립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대표이사에서 퇴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